엉덩이 만져보세요. 어휴, 엄청나죠? 어느 하루. 오이라고요? 네! 이거 당근이에요. 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좀 사람 사귀는 걸 좀 좋아해서 어제도 완전 새로운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네. 안 보이는데요? 대화가 잘 통하면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전화해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념으로 악수 한번. 아, 또 찾아야 되지만. 네. 아. 저는 훈훈한 도시 남자. 아, 네. 음악을 사랑하는 아. 사람입니다. 아. 자, 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마이라민 같은 여자입니다. 아, 네. 어, 이게 진짜 너무 신선하다. 아, 네. 저도.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원래 벗기가 힘들지. 솔직히 안 벗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를 몰랐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뭔가 알면은 되게 당황하지 않을까? 혹시 비둘기 춤을 알아? 아, 요런 이런 건 아니겠지? 요런 건 아닌데 아, 날개를 요렇게 이제 발이 있어, 발이 포인트인데 나 한번 만져봐도 돼? 어, 하나 둘 이렇게 이거 하나씩 넣어봐요. 아우, 아우 무슨 여러분 둘이서 보실래요? 좀 감사합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릴게요. 아, 자, 이번엔 꼭 받으세요. 네. 어, 뭐지? 아, 오이잖아요. 그게 오이라고요? 네! 당근이에요. 오이에요. 오이 맞네요. 무릎이 수평이 되도록 앉아주시는 거죠. 저 거의... 하시는 거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어, 제 엉덩이를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죠. 네. 좀 내 엉덩이 만져보세요. 어, 엄청나죠? 응. 잘 됐어요? 모양 나와요? 아, 해보세요. 어, 되게 불량품을 저한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것 같은데? 5, 6, 7, 8 어느 하루 어떠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의 네. 이렇게 엉덩이를 만질 수 있다. 이대로 그냥 헤어지면 안 될까요? 저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 놔. 그럼 말 놓을 수 있지. 하나, 둘, 셋. 그러면?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원래 벗기가 힘들지. 안 벗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네. 오! 안녕하세요. 너는 뭐니? 어, 너는 개니? 난 오리야. 스누피인데? 어? 꼭 이렇게 봐야 돼? 그냥 좀 가까이 어, 보고 싶었구나. 어, 좀 그렇지. 그래, 이건 오리야. 아, 어,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저는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있어요. 네, 뒤쪽에. 뒤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선이라고 하고요. 빛이나 이렇게 물체 같은 것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움직이면은 아,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 거의 그냥 시력이 없는 상태의 네, 그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 제
너무 불쌍하다. 아유,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을까? 아, 뭔가 원치 않는 그런 어색함이 밀려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안대 벗기 싫다란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살짝 놀랐어. 지금 이렇게 안대를 쓰고 얘기해보니까 진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뭐 되게 그냥 순수한 그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주혜 씨가 제가 안 보이는 걸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주혜 씨가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안대 쓰거나 벗거나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가 좀 잘 통하는 친구? 오빠를 만난 느낌? 혹시 그럼 시각장애인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알고 만났다면 언제부터 걸었냐? 얼마나 안 보이냐? 그것만 먼저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친구를 맺는 데 있어서 장애라는 거는 전혀 장애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계속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전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 싫어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 예. 미디어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보았을 때 한쪽 면은 기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한쪽 면에서는 인간 승리에 대단한 사람이 많이 보여지는데 친구끼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똑같은 사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